뒷면을 두 번 탁탁 치면 호!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iOS 14가 정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업데이트 다 하셨나요? 어떤 게 달라졌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위젯이에요. 작은 정방형의 아이콘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위젯이 추가됐어요. 이제 갤럭시처럼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거죠.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새로워진 위젯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저도 단조로웠던 저의 홈 화면에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원하는 위젯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또 위젯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스택도 추가시켰어요. 가장 오른쪽으로 넘기면 앱 보관함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앱이 너무 많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필요한 앱을 검색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화면 페이지가 너무 많다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버튼을 꾹 누르시면 편집 화면이 나오고요.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화면 숨김이 가능합니다. 원할 땐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고요. 픽처 인 픽처 기능이 가능해졌어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아직 유튜브는 지원이 안 돼요. 대신 사파리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파리로 유튜브를 볼 때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전환한 후에 홈으로 내보내면 멀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페이스타임도 PIP 기능이 적용됩니다. 페이스타임 하면서 다른 작업 가능! 여러분, 위에 보시면 조그마한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면 초록색 점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주황색 점이 뜨게 돼요. 뒷면 탭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로 들어가시고 가장 아랫부분에 뒷면 탭 켬을 눌러주세요. 2중 탭이든 3중 탭이든 여러분 편하신 걸 클릭하셔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스크린샷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보시면 뒷면을 두 번 탁탁 치면 스크린샷이 자동적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 기능도 업데이트 되었어요. 상단에 최대 9명까지 고정시킬 수 있고요. 미모지도 더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화 올 때 화면이 더 콤팩트하게, 귀염뽀짝하게 바뀌었어요. 메모 앱의 배경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돌토돌한 질감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하얀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제어센터에서 다크모드로 설정을 바꾸면 메모장 배경도 검정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아이패드 OS와 마찬가지로 손글씨로 도형을 그리면 자동적으로 그 모양을 인식합니다. 에어팟 프로의 음향이 아주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소리 질러! 설정, 손쉬운 사용, 에어팟, 오디오 손쉬운 사용 설정, 조정,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를 들어가서 에어팟 프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되게 좋은데요? 그쵸? 달라졌죠? 네. 확실히 공간감이 느껴지시죠? 완전 달라요. 그쵸? 네. 완전 다른 걸로 감독님을 네. 통해서도 판명이 났습니다. 번역 앱이 추가가 되었어요. 기존 시리에 탑재되었던 기능이 별도의 앱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 먹을래? Te gustaría cenar? Te gustaría cenar? 이렇게 Te gustaría cenar? 오! 오! 아, 성공했다! 오, 성공! 그럼 상대방이랑 바로 이렇게 대화가 1대1로 가능해지니까요. 건강 앱에서 수면 측정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어요. 건강 앱에서 수면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취침 준비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드가 활성화되면요. 밤중에 울린 전화나 문자, 알림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요. 수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알람 시간 설정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스크롤을 내려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로 변경이 되었네요. 배경화면도 추가되었어요. 설정, 배경화면, 새로운 배경화면 설정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프의 무지개가 있는 배경화면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네이비 컬러는 다가올 아이폰 12의 시그니처 컬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4K 동영상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영상만 가능하더라고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근데 확실히 화질이 다르긴 하네요. 대박. 현재 카키 기능은 한국에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2021년식 차량부터는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카키는 전파 문제랑 연관되어 있어서 주파수 대역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한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iOS 14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iOS 14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통통테크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서 빠르고 정확한 IT 소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안녕!